안녕하세요. 이해란 TV 이해란입니다. 지금 이해란 TV 구독자 수가 2,000명을 넘어섰는데요. 이달에 3,000명을 달성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께서 많이 분발해 주시면 혹시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그 자유통일문화원에서는 지금 이승만 학당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고, 다음 주 22일에는 또 울지 프리덤 가디언 한미합동 군사훈련에 참가하기 위해서 서울에 오는 미군들에게 통일 약과를 후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다 우리 국민들의, 애국적 국민들의 후원과 성원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더 열심히 노력해서 정말 대한민국이 바로 서는 그날까지 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가 지켜져서 우리 세대는 물론이고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 세대에도 생존권과 번영을 영원히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그 예란의 북한 오늘 프로그램에서는 그 미국 정부가 지난 20년 동안 북한 국적자에게 1만여 건의 입국 비자를 발급했다 그래서 좀 충격인데요. 미국의 서리 방송이 오늘 그 보도를 했는데, 미 국무부 영사국 비이민 비자 통계를 통해서 보니까 미국이 지난 1997년 회계연도부터 2016년 회계연도까지 북한 국적자에게 만 589건의 입국 비자를 발급을 했고, 이 가운데에서 1997년 1,745명으로 가장 많았다고 전했습니다. 이 당시 그 미국과 북한이 그 제네바 핵 합의에 그 합의했고요. 이러한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던 시기여서 1997년부터 5년 동안 북한 국적자에 대한 입국 비자 발급이 연평균 1,608명에 달할 정도로 아주 활발하게 진행이 됐네요. 그러다가 2차 북핵 위기가 불거진 2002년에 그 비자 발급 건수가 761건으로 급격히 감소했고, 2003년부터는 연 200건대로 이제 대폭 줄었다가, 또 1차 핵실험을 감행한 그 2006년에는 비자 발급이 148건으로 거의 저조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차 핵실험이 실시되었던 2009년에는 76건, 그리고 2010년에는 53건으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네요. 또한 북한이 3차 핵실험을 실시했던 2013년에는 56건, 이듬해인 2014년에는 59건이 각각 발급됨으로써 아주 적은 인원만이 미국에 입국한 거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자의 종류별로는 상영 관광 비자가 6,299건으로 전체의 절반이 넘었고요. 이어 관광 비자가 2,755건, 국제기구에 근무하는 비수교국 정부 대표와 직계가족 비자가, 그러니까 G3네요. 비자가 792건으로 이제 많았습니다. 이 밖에도 미국에 입국했던 비자의 종류는 주재원 비자와 경유 선언 비자, 또 전문직 취업 비자, 예체능 비자 등 다양한
비자들이 북한 국적자들에게 발급되었다고 미국의 소리방송이 밝혔는데요. 이렇게 북한 국적자들이 미국에 많이 드나들면서 지금 미국의 미국에서 활동하는 그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어제 미국에 있는 지인으로부터 보내온 그 자료에 따르면 며칠 전에 미국에서 북한의 인공기죠. 북한의 인공기까지 들고 나와서 미국 공산당과 협력해서 그 북한의 지금 미국의 그 대북 제재를 반대하는 그런 그 시위를 한 일도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사실 그 많은 재미 종북 세력들이 또 북한에 드나들면서 북한 정부의 그 지령을 한국에 전달하는 그러한 그 일이 있었다는 의혹도 지금 있습니다. 이렇게 북한은 그동안 끊임없이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미국과 대한민국의 그 종북 세력들을 육성해 왔고 이러한 종북 세력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밑으로부터 흔들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뉴스를 보면서 너무 깜짝 놀랐는데요. 미국은 그렇지 않은 줄 알았는데 미국에서 이렇게 미국 북한 국적자에게 정말 뭐 거의 7천 건 정도의 관광 비자를 발급해 줬다는 사실이 놀랍네요. 적과의 동침이 생각납니다. 예, 지금 그 한반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또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어쩌면 미국과 또 대한민국 정부의 이러한 안일한 대처가 만들어낸 결과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북한에 있을 때 알고 지냈던 지인으로부터 들은 얘기로는 미국 정부가 공식적인 비자를 발급해 주지 않을 때에도 그 이런 불법 비자겠죠. 불법 비자를 통해서 미국 내에 은밀히 드나든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친척을 찾아주겠다고 하면서 저의 그 친척에게 편지를 써주면 그 편지를 가서 전달을 하고 저의 친척으로부터 돈을 받아다 주겠다고 하는 제안을 받았던 적도 있었는데요. 이렇게 미국 정부가 그동안 북한의 국적자들에게 그 미국 비자를 미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 왔는데 이 입국 비자를 발급받은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북한의 스파이였을 수 있다는 저의 합리적인 의심을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그 북한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